놀이미션 하다가 보면 정말 유명한 가수들 그리고 방송에서만 보셨던 그런 가수분들이 직접 이렇게 또 함께 합니다. 아마 여러분이 몰랐던 가수들도 어머 여기 왔다 가니까 떴네 이런 분들이 말 왜? 이미 TV에 나와도 여러분이 눈도장을 안 찍으면 못 알아봐.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린다, 소리가 들린다고 봐요. 그래서 노래 왔다가 여기서 배운 노래는 지나가다가 또 쑥 귀에 들리고 그죠? 왔다 간 가수는 쑥 지나가면 화면이 지나만 가도 여기 왔다 간 가수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좋은 가수가 올 거고요. 우리 여러분 마이진 알죠? 네. 마이진은 이미 작년에 노래교실 작년에 다 한 바퀴 두 바퀴나 돌았네. 근데 여기는 우리가 이제 늦게 오픈을 한 관계로 이제는 가까이에서 볼 수 없는 노래가 됐어. 떴다 하면 가까이서는 못 봐. 뜨기 직전에 내가 이렇게 모셔오지만은 너무 이제 너무너무 비싸져서 우리는 뜨기 직전에 바라볼 수 있다는 거. 얼마나 좋아. 뜨기 직전에 우리가 먼저 맛봤는데. 그래, 안 그래? 자, 어제 우리 마이진 씨가 전화 왔더라고요. 왜냐면 본인이 이제 계속 그거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바빴겠어요. 3개월을 경연을 하는데 계속 미션곡이 주어질 때마다 연습해야 되고 그것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춤까지, 무대 구성까지, 의상까지 해야 되니 얼마나 바빴겠어요. 눈코 뗄 새도 없었겠지. 그죠? 다 저는 이해를 해. 그리고 그거 나가기 전에 또 몇 개월은 준비했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 상반기 때 제가 박미연의 노래교실을 돌았어요. 하반기 때는 우리 지금 3월 14일 날 할 쿠키 건강TV 촬영차 제 노래교실으로 왔었지만 거의 이제 하반기에는 경연 준비를 했고 그래서 경연 동안에는 신경 못 쓰일까봐 서로 연락 못했죠. 근데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. 교수님 마이징이에요. 제가 좀 소식이 늦었죠? 그래서 아이고 아니라고 얼마나 바빴냐고 그랬더니 저 열심히 덕분에 잘했고 좋은 성적이 다 회원님들 덕분이라는 이야기를 또 이렇게 남겼어요. 그래서 그럴 줄 알아. 우리 옹이가 자기 인생곡이라고 하면서 부르면서 그 가슴 절절하게 울었잖아요. 얼만큼 달려가야 그곳에 갈 수 있겠나. 내가 노래를 좋아하는데 내가 정상에 언제쯤 도달할 수 있나. 나 그만 여기서 꺾어져서 그만해야 되나 했었을 때 이 옹이라는 노래로 가슴을 달랬다는 거 아닙니까. 본인의 인생곡 옹이 같이 한번 호흡 조절하면서
네.